동네 골목에서 만나는 뜻밖의 감성. 역사와 종교, 예술과 문화, 그곳에 살아가는 골목 사람들 이야기까지. 아는 만큼 새로운 우리 동네 이야기, 함께 동감할 준비 되셨나요? 도시를 부드럽게 감싸안고 흐르는 강물. 이곳은 물의 고장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어우러져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남양주 하면 기억해야 할 인물도 있죠.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의 얼이 살아 숨쉬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남양주에서 힐링 여행을 즐겨볼까 합니다.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 수목원 나들이는 필수인데요. 아, 확실히 서울이랑 공기가 완전 다른데요.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불암산인 것 같아요.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이 수목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불암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곳. 5월의 싱그러움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봄을 대표하는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양귀빛꽃부터 펜지꽃, 데이지까지 정말 화사하죠? 그저 바라보고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됐는데요. 아, 염소다! 순한 염소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음메, 만나서 반가워, 음메. 진짜 염소 오랜만에 봐요, 어릴 때 빼고는. 아, 근데 얘네가 눈웃음 치네. 귀엽다. 깡충깡충 귀여운 토끼 친구들도 발견. 정말 귀엽죠? 얘네 사진 잘 봤는데요. 아이들은 먹이를 주면서 동물과 잠시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나무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왠지 재밌는 게 가득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그네와 목마 등 모두 나무로 만든 놀이터인데요. 삐걱거려. 조금 투박해 보이지만 자연을 벗삼아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리야, 이리야. 작가님, 저 혼자 이제 놀기 힘든데 이거 끌어주면 안 돼요? 이거 술에? 작가님, 이거 끌어주세요. 예! 나무술에도 신나게 타고 수목원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구석구석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요. 이게 주말에 가족들끼리 살짝 드라이브하면서 콧바람 쐬고 싶을 때 놀러오면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가만히 귀 기울이면 들리는 새소리와 함께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목원에서 힐링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곳입니다. 수목원처럼 푸른 나무가 가득하지만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야외 조각공원이 펼쳐집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둘러볼까요? 오, 저거 아까 수목원에서 봤던 그 염소잖아요. 턱 수염 있는 것까지 똑같은데, 오, 이거 작품명이 장날인데 쟤네 끌려가는 건가 봐요. 어떡해. 백현옥 작가의 장날이라는 작품인데요. 시골 장날의 정겨운 풍경이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19,800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공간에 국내외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아, 여기 야외 작품 진짜 많아요. 예, 많아요.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좀 특별한 작품도 있을까? 작품이 또 있죠. 아, 진짜요? 어디로 가면 네. 될까요? 바로 여기 있죠. 아, 이거요? 네. 아, 제가 이거 사진 찍고 있었는데 이 작품이 예. 특별한. 저는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네.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정말요? 보면은 굉장히 많이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모든 작품이 굉장한 정성들이 들어가 있는데 쇠파에 쇠를 불로 달구어서 방치질을 통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져요. 또 표현한 모습을 보면 되게 해학적이죠. 양복을 저렇게 비쩍 마른 양복 입은 사람이 저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있어요. 아주 신나게 바람을 휘날리면서 타고 있죠. 네. 구두를 신고 굉장히 속도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저 구두를 신고 저걸 타고 있어 저렇게 스피드를 즐기면 위험하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하죠. 네. 예, 맞아요. 저 사람은 저거를 즐기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 롤러브레이드 위에 타올라 타야만 하는 그의 삶인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해학적이고 네. 만약 즐거워 보이지만은 않네요. 예. 이게 롤러브레이드 탄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네, 숨은 그렇죠. 뜻을 보고 나니까 설명을 들으니 작품이 새롭게 보입니다.